1061 영상 보고 변호사님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. 요즘 차는 내가 차로 변경하려고 할 때 사이드미러 이렇게 봤는데 안 보여요.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은 사이드미러에 불이 켜진다고 하시네요. 저희 집에 있는 차들은 좀 더 오래돼 갖고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저희 직원들이 타는 차는 업무용 차는 제가 안 타봐서 잘 모르겠고요. 하여튼간 사각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불이 켜져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이 차가 있나?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. 또 깜빡이를 켜면 그쪽에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 띵띵띵띵띵띵띵 차가 있으면 사각지대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켜진다는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요. 예, 그랜저 차량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사각지대 차가 있으면은 사이드미러에 불이 켜지고 그리고 깜빡 킬 때 띵띵띵띵 하는데 근데 쑥 들어왔으니까 그 앞차에 100% 아닌가요? 이런 취지신데요. 어떤 거냐면 1061번 이런 겁니다. 내용은 이런 거죠. 내용은 이 사건인데요.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블박차가 2차로로 변경합니다. 변경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왔네요. 허허 이런 에이 참네. 에헤. 이번 다시 한번요. 2차로 변경하는데 저 차 그냥 밀고 들어왔죠. 이번 사고 제가 100대형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. 왜냐하면은 저 차는 깜빡이도 안 켜고 왔는데요.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블박차는 2차로 해서 좀 더 가도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2차로 갔대요.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는 앞차가 좀 느리게 가서 앞차도 좀 먼저 가려는 마음으로 2차로 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. 나 2차로 빠져서 저 앞에 가서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여기서는요. 앞차보다 빨리 가려 했던 우회전하려 했던 차로 변경할 때 중요한 게요. 미리 해야 됩니다. 미리. 지금 이 상태에서 앞차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? 앞차의 거리가 5, 6m 될까요? 10m 안 되죠?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이쪽으로. 근데 이 차는 지금 이 앞차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사이드미러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뒤가 비어 있어요. 이쪽이. 비어 있으니까 나 이 차로 들어가야지. 원래 깜빡이 모든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들도 가끔 있죠. 그리고 나 이 차로 들어가야지. 차 없네. 차 없으면 나 들어가야지. 막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야지. 맘먹고 앞에 보고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블박차가 여기에 나타나 있던 겁니다. 이 차는 아까만 보고 다시 꺾기 전에 한번 더 확인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사각지대에 깜빡깜빡 하는 거 여기 사이드미러에 깜빡깜빡 바로 이 뒤에 차가 와 있다. 그거는 내가 옆을 다시 한번 봤을 때는 그 깜빡깜빡이 보이지만 아까 봤을 때는 없었어. 이제 들어가야지. 마음이 그걸 아까 확인하고 지금은 확인 안 한 거. 지금은 아까 없으니까 지금도 없겠지 하는 마음이에요. 사람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.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생각하고자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.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벼 있었습니다. 여기 차가 없겠지. 그러고 들어가려고 꺾기 직전에 블록차가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기능,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? 사람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려고 했으면은 띵띵띵띵띵띵띵 또는 깜빡깜빡깜빡깜빡 그걸 보고 아, 차가 있구나. 근데 아까 봤을 때는 없었다는 거죠. 그래서 블박차가 진로병 차로 변경할 때 앞차는 거리를 좀 더 두고 물론 차가 천천히 뭐 시속 10km 정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서 갈 수 있죠. 또 섰다가 그냥 정체 중이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. 하지만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. 달릴 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같은 차로뿐만 아니라 차로 변경할 때 미리 내가 변경하면은 그럼 상대 차도 저 차 있네 뒤를 볼 수 있고 나도 그 차 들어올라 할 때 빵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그 차랑 한 30m, 한 2, 30m 거리에서 미리 들어갔어요. 들어가 쭉 가는데 들어왔으면 그럼 100대형이죠. 그렇다면은. 그래서 항상 차로 변경할 때도 나도 상대의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상대도 나를 미리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속도에 따라서 그 거리는 달라집니다. 안전거리를 그러니까 안전거리 유지한 채 가야 돼. 안전거리 유지한 채. 안전거리 시속 60km 갈 때 한 30m는 둬야 되겠죠? 그런 안전거리를 두고서 차로 변경해서 가야 그래야 안전합니다.